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목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 반드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응답받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부터 안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훗날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결산을 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나중에 자결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세워주실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축복이 올 때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 자리에 한때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잃어버린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처럼 중간 인생에 마감시켜버리는 그리고 주신 것을 걷어버리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이 사울왕의 일곱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BC 1050년에 이 사람은 역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BC 1010년 이 사람은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1010년까지 이스라엘 왕으로 왕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참하게 그 인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인물로 인생이 마감되어 버립니다. 오늘 40년이라는 이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무엘상의 말씀 본문 다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 잘못 세웠구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망해버리는 오늘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걷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세상 배경에 좋아서 내가 많이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명문학교를 나왔으니까 원래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데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운데 인생 사시면서 많은 재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꼭 기억하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물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자 된 것이지. 그런 네가 부자 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왜 주십니까? 너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호화호식하면서 너 위에서 그 물질 준 거 아니야. 주님 일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적을 잘못 쓸 때에 하나님 일에 인색할 때에 걷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사건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로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 사울왕이 왜 버려졌을까?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 제사를 제사의 집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우셨던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 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늦게 올 때에 이 사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 하나님 종이 왔습니다. 와서 보았더니 제사장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망령이란 말은 정신 나간 짓 했습니다. 당신 제정신 아닙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은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장로는 장로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가 있고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기업에는 사장의 자리가 있고 부사장이나 전무, 상무, 부장, 과장, 계장 각자의 자리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한 조직 속에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 또 있습니다. 그 위치를 떠날 때 온 우주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을 자기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넘어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사울 왕에게 선포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목회자가 하는 자리에 성도가 설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성도가 다루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찾아갑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민수기 16장 10절, 민수기 16장 7절과 민수기 16장 31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신약에는 영적으로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담임 목사가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당을 지은 이 사람들은 전부가 광야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각자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목사님 가장 측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데, 무엇을 대적하냐면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려느냐 하면서 제사장권을 간섭을 했습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7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주의 종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주의 종 자리를 간섭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자꾸 우리한테 간섭하고 지시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민수기 16장 31절에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산채로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할 때, 오늘 사무엘 입을 통해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고,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제사장 직분을 그것을 넘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서 있던 땅은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이 사울이 범했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종하고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항상 은혜 관계, 구원 관계, 감사 관계, 이런 관계가 주의 종과 성도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졌던 오늘 내용 가운데서 두 번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사람이 1050년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 사건이 기록된 이때가 언제였냐면 학자들은 BC 1030년이 지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누구 은혜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1050년에 왕으로 기름 부어 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왕에 오른 지 1030년이 지나도록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에 관심 없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최면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처음 쌓은 단위였더라. 무려 2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이 사울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예배에 20년이 지나도록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 관심보다는 세상 관심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히 왔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부르심이 계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오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엘리야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로 무조건 기도해서 비가 왔나요?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수축이란 말은 다시 쌓으라는 것이에요. 뭘 말합니까? 예배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예배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울이 오늘 예배를 무시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사울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는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자. 그 수축하고 송아지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도랑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 떨어지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기도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세요.
여러분 가운데 첫째는 어떤 일 있어 주의 종 부딪히지 말고, 두 번째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 생활을 늘 낙으로 삼는,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또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환난이 왔습니다. 자식들한테 환난 닥치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거기에서 너와 만났던 그곳에서 뭘 하라고 그러세요? 단 쌓아라. 예배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세상 가운데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와서 예배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사면 초과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모든 사면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적 없어요. 문제가 다 막아버립니다.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제단 쌓기에서 올라가는 사람이야. 오늘 현장이 바로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쫓아오던 동서남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울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더라. 사울이 기도하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첫 번째는 주의 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예배 무시했더니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갈멜산의 엘리야의 그때 상황입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져요. 그런데 예배를 무시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15장 12절.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아침에 받았어요. 아침에 말씀 받았는데 말씀을 받아놓고 오전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두 군데를 갔습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심까지 먹고 가래. 그래서 쳐서 먹었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성경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오늘 제가 은혜 받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항상 저에게 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 보았더니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참 이 사람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못 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시켜드렸던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사울 왕이 따라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자기의 치적을, 공적을 나타내려고 자기 스스로가 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간곳 없습니다. 절대 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자랑하고 자기 자신만 영광 드러내는 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목사가 아무리 잘나고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어떤 목사도 영광받는 자리 아니에요. 우린 도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 왕이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웠더라. 오늘 성경 누구를 자랑하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인간의 자랑이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내 죄값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든지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까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이런 분들이 보이거든, 아, 저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영분별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예수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모였든지 항상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소개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였다면 예수님 이야기야. 모였다면. 성령의 사람은 모이면 육의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남의 흠을 덜쳐내거나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남 죄 지적하지 않습니다. 모이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내가 체험했던,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체험한 이런 간증들이 그 입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전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의 종 자리에 넘어간 사람, 주의 종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선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왕이 되고 난 후에 20년이 지나도 비로소 처음 산 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 우리는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 모습에서 반대편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5장 23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 들으시려고 합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은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말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단하세요. 알곡죽정이 그대로 가려버리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교회 봉사 참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일을 우선하세요. 봉사만 맨날 매달리면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멀리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심령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짜증이 납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은혜를 채워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봉사 하나를 하면 즐거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는 결국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봉사로 나타나는데 이 봉사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하는 봉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은 직분에 대한 봉사, 이러한 것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섯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범했던 죄 가운데 무서운 죄를 한 가지 지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그래요. 신접한 여인 누군지 아십니까? 무당.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무당 찾아라, 무속인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이 무속인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귀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귀신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반대편 악령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시더니 내가 저 사울 잘못 세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일곱 번째 지은 죄. 사무엘하 1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 창의 명수입니다. 역사에 보면 창을 얼마나 잘 쓰는지 던져서 백발백중 명중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창의 명수였고 무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일곱 번째 사무엘하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창에 기대어, 다른 번역된 성경에는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창, 무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의 힘에 의지하고 있어요. 육신의 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자리고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성경 강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창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목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믿는 자는,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 힘을 믿는 자. 세상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지금 어떤 것인지 아느냐 가르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지팡이라 그래요. 갈대 있잖아요. 이 갈대는 그냥 그래도 갈대가 멀쩡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래. 네가 믿는 그 세상 힘, 아무리 네가 자랑하는 힘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상한 갈대 같은 지팡이야.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네 손을 찌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믿었던 그게 너를 찌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요? 사람을 내가 믿고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찌르더라고. 상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정도가 아니야. 나를 죽이려 그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이 결국 나를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이 자기 창을 기대고 자기 창을 의지했던 사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이사야 3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믿는 자, 애굽을 의지하는 자, 애굽 세상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상한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것인데 결국 그것이 너 찌를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자기 칼에 자기를 찔러요. 결국은 자기가 의지했던 무기로 인해서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거기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성경 강좌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따라서요,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불이는 악신이 임해버려요. 악령이 찾아와요. 지금 이것이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적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자가 사울이에요. 세워놓았더니 넘어져버려요. 우리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자랑할 분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별의별 말이 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현혹되지 마세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가시밭길 같은 목회를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고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